안녕하세요, 희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트래블러스 노트에 다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에 했던 겁니다. 오늘은 무슨 집게를 써볼까요? 집게 엄청 많죠? 부엉 있을까요? 부엉 이뻐요. 부엉이랑 검은색 나비. 저번 시간에 이 아가씨 못 써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안 쓸 수도 있어요. 일단 배경지를 골라야겠죠? 날씨가 블링블링하니까 밤하늘을 써볼까요? 어떤 거 쓸까요? 창문. 이 창문 쓸까요? 좀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색감이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얘가 큼직한 것 같아서 이거 쓰겠습니다. 어울릴까요? 색감이 약간 알록달록한데 모던한 컨셉 들어갈까요?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하니까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이 색으로 해야겠다. 이걸로 할게요. 근데 이게 소녀랑 어울릴지 알 수 없네요. 보라보라하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인이 보라색이니까 보라 느낌을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경지를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왕 선택했으니까 진행해봅시다.
이것도 하나 써볼까요? 오케이. 하고 일단 무조건 해봅시다. 마감하면 어쩔 수 없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의 경지. 이런 것도 한지도 한번 써볼까요? 생각 없이 붙입시다.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하면 말을 하다 보면 더 망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런 것 같아요. 다이컷 같은 거 이렇게 할까요? 다이컷을 좀 앞으로 해서 한지가 다 가려지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낫죠? 이게 낫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좋은데요? 그죠? 흥분했습니다. 흥분하고 말았네요. 요거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폼 테이프 붙여왔습니다. 입체적으로 해줘야죠. 짠. 오, 마음에 들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원님이 만들어주신 파우치입니다. 금손이세요, 진짜. 컵에다 무슨 색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라 계열이 많으니까 보라? 반대로 노랑? 아니 핑크색 가요. 핑크 약간 다홍 핑크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짠, 오래 왔습니다. 분명 무광백으로 만들었는데 종이에 붙이고서 다시 오리고 있어요. 어디다 붙여볼까요? 약간 요런 식으로 붙일까요? 이렇게 입체감 나고 아이 것도 살짝 보이고. 괜찮죠? 얘도 약간 요런 식으로. 오,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붙입시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요렇게. 그래요. 요거 다. 이게 좋다. 그쵸? 대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 답을 들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얘를 하나 더 붙여보고 싶어서.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애매하게 됐네요. 얘를 올려서. 이렇게. 그럼 한지가 다 가려지네. 아이고야. 붙이지 말까요? 얘를 한번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요거다. 그죠? 이렇게. 오, 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얘도 붙이고 싶은데. 얘도 얘랑 느낌이 비슷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죠? 당첨. 됐습니다. 레터링. 검은색으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왕창 붙이겠습니다. 레터링 ASMR 해줘야죠. 이제 떼는 거 그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제가 알아서 떼서 팍팍팍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 한 면의 느낌으로 이렇게 이쪽에는 레터링으로 다 채우겠습니다. 이게 왜 빠졌대? 여러분, 레터링 뜻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Collect a beautiful moment. Live gently up this soul.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만 보시길 바랍니다. 뜻에 연연하지 마세요. 가 이쁘면 됐습니다. 막 이래. 이쪽도 살짝 포인트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나 붙입시다. 몇 개만 더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비둔가? 짠. 완성. 레터링으로 전부 마무리했네요. 근데 조금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 붙일까요? 괜찮을 것 같죠? 원래는 이렇게 투명한 겁니다. 무광배. 꽃 날리라고 이렇게 날릴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여기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도 예쁜데? 여기다 하겠습니다. 투명이에요. 투명에 자르는 것도 편한데 굳이 이렇게 종이를 붙여서 또 입체하게 해보겠다고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요? 여기 여기 좀 괜찮죠? 여긴 것 같아요. 제가 했는데 의외로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항상 영상 찍으면 마지막에 자세히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산을 안 타고 조금 나름대로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트래블러스 노트 참 오래 하게 되네요. 요즘 그 카디 페이퍼 에 하는 다꾸를 많이 해서 방치를 많이 했습니다. 짠. 집게씨, 이리 오세요.
둘이 사이좋게 놀아. 아가씨도 가자. 같이 놀아라.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작은 여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밤에 보고 계시면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